내 분명 대동법을 실시할 방안을 마련하라 했을 텐데. 전하, 하루아침에 결수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지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사옵니다. 그들 또한 백성이었는데 어찌 차별을 두겠나이까? 땅 10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0섬을 받고 땅 1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섬을 받겠다는 게 그게 차별이요?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고 내시가 되는 판에 기껏 지주들 쌀 1섬 때문에 차별 운운한단 말이요. 도부장은 죄인을 대령하라. 저자는 강원도 현감으로 양민들에게 고리를 챙긴 관리요. 대신들 중 누가 저자의 고리를 상납받지 않았다 자신할 수 있어. 그대들에게 명하오. 대동법을 즉각 실천하도록 하시오. 이를 방해하거나 어지럽히는 벼슬아치가 있다면 국법을 엄하게 다스릴 터이니 모두 유념하고 실천하기 바라옵니다.